메디포스트가 세계 최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인 북미 시장에 진출합니다. 캐나다에 본사를 둔 위탁 개발 생산 기업 옴니아 바이오에 886억 원 규모의 투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데요. 과연 제약 바이오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2년간 좀 침체기를 겪었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좀 또 핫합니다. 그 중에서도 메디포스트는 북미 시장 진출을 좀 본격화했는데 이거부터 좀 체크를 해보시죠. 네, 일단은 뭐 제약 바이오 섹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. 이제 HLB가 좀 포문을 열었고 원숭이 두창 좀 상당히 좋지 않은 재료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이제 메디포스트가 좀 CDMO 쪽으로 지금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한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옴니아 바이오 쪽에 약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900억 정도 지금 투자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. 특히 이제 옴니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캐나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산하의 좀 기관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를 사업을 좀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북미 지역으로의 진출을 좀 앞당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위탁 생산 개발 같은 경우는 어떤 신약 개발과는 좀 다르게 안정적인 수주를 통해서 어떤 수입원을 좀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꿈을 먹고 사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실적이 찍히는 어떤 그러한 좀 섹터로 변모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글로벌 의약품 쪽에서 이제 CDMO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20년에 한 113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2026년 같은 경우는 203억 달러가 되면서 연평균 성장률 한 10%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러한 측면에서 메디포스트 좀 뛰어들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에 제가 뭐 두산 좀 말씀을 네. 좀 드렸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11대 기업 지금 한 1000조 이상 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몇 개 그룹 같은 경우는 바이오를 어떻게 보면 미래 핵심 어떤 가치로 삼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가장 이제 주목해야 할 회사는 이제 삼성 특히 이제 삼성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분야를 좀 어떻게 보면 제2의 반도체 신화로 만들겠다라고 좀 얘기를 한 상황이죠. 이에 따라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행보가 상당히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4분기부터 4공장이 좀 부분 가동을 합니다. 4공장이 좀 완공이 된다고 하면 4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죠. 25만 리터인데 전체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62만 리터.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위탁 생산에서 거의 최대 용량을 좀 자랑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SK 같은 경우도 지금 CDMO 기업에 지금 한 4,200억 정도 투자를 했고 특히 롯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좀 신설을 하고 10년간 2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합니다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CDMO 쪽의 어떤 대기업들의 진출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메디포스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의 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좀 결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좀 숫자가 찍히는 네. CDMO 쪽으로 어떤 그런 관심을 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국내 바이오 시장이 사실 대기업의 무덤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얻기가 힘들었었던 그러한 종목이기도 한데 이제는 CDMO 쪽으로 방향을 좀 틀면서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변화한 것 같기는 합니다. 롯데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번 도전을 했었다 고배를 맞이고 다시금 재도전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렇다면 뭐 CDMO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만 제약바이오주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?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네. 이제 하반기부터 좀 모멘텀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코로나19로 좀 많이 지연됐던 임상도 네. 다시 재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회들이 좀 열리면서 특히 뭐 유럽 조정 학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모멘터들이 네. 있다 보니까 신약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임상 발표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약 관련된 최근에 좀 많이 눌렸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. 다만 이제 CDMO 같은 경우는 약간 반도체나 2차전지 사이클처럼 보시면 되는데 네. 실적이 나고 그 실적을 토대로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해서 캐파를 늘려가는 약간 좀 그런 사이클로 좀 돌아가고 있는 측이 있기 때문에 뭐 CDMO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대형 종목들이 많죠.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, SK 바이오사이언스, 셀트리온 그리고 뭐 살짝 작은 종목이 합니다만 뭐 ST팜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여겨본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19 색채가 좀 많이 묻어난 어떤 그런 종목들을 좀 제외하시고요. 네. 신약과 관련돼서는 좀 기술 수출을 많이 하고 좀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레고캠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뭐 ABL 바이오 이런 좀
좀 신약 관련돼서 좀 기술 수출 관련된 종목들, 하지만 좀 시가총액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, 또 CDMO 관련된 종목들, 그래서 좀 갈래를 좀 나눠서 좀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더 드려보겠습니다. 사실 제약바이오주가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런데 네. 금리 인상 기조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란 말이죠. 그래도 제약바이오주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?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네. 그만큼 경기가 좀 회복력이 있다. 회복이 네. 그 경기가 좀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지,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경기가 무너지게 되면 다시 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금리가 한번 인상이 된다고 하면 그런 금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확실히 제거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좀 고용에 대한 효과 혹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탄탄함을 어느 정도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주에게는 좀 더 좋은 환경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. 결국 성장이 귀할 때는 성장주가 상당히 대접을 받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내려왔죠. 많이 네,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고밸류에이션이라고 좀 말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.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좀 저가 매수가 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좀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제약바이오주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. 학회가 이제 또 줄줄이 나올 예정이죠. 2년 만에 또 대면으로 열리기 때문에 기술 수출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슈파워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.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윤여민 FP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